안녕하십니까. 아마노 코리아 조상재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존 형광등 대비 최대 80% 이상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 LED 조명제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360도 촬영이 가능한 전방위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에서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검지하여 그 결과값으로 LED 조명을 제어하여 운영자가 원하는 밝기로 자동 조정하고 햇빛 등 외부 조도의 밝기를 인지하여 대응하는 첨단 조명 제어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내차찾기 공급형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0만 화소의 고화질 360도 전방위 카메라를 사용하여 최대 6개 주차면의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으며 주차 위치 정보도 제공하는 고급형 시스템입니다. 카메라에서 반경 10m의 근접 영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각이 없는 영상 보완이 가능하고 차량 접촉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최대 밝기 20% 정도로 유지하고 오션 감지 시 해당 구역을 100% 최대 밝기로 변환하며 카메라 간의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LED 조명 제어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시큐리티용 경제형입니다. 경제형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200만 화소의 360도 전방위 카메라로 주차면 관리 기능을 제외한 LED 조명 제어와 보안 기능에 특화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차면 관리형에 비하여 카메라 설치 수량을 최소화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구축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에는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임이 많으나 그 이외 시간에는 차량 등 이동이 적은 아파트나 사무용 건물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등 움직임이 감지되면 전방위 카메라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해당 실시간 영상을 MVR에 전송합니다. MVR은 전송된 영상을 검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조명 제어 서버에 보내게 됩니다. 조명 제어 서버는 각각의 카메라 영상 검지 결과 데이터를 종합 처리하여 프로그래밍된 값에 따라 개별 또는 그룹 제어 데이터를 전방위 카메라로 송신하게 됩니다. 전방위 카메라는 전송된 조명 제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결된 디머를 제어함으로써 LED 조명 등이 동작하게 됩니다. 전방위 카메라와 MVR, 조명 제어 서버, 모니터링 PC까지는 TCP/IP 통신 방식이며 전방위 카메라와 디머 간에는 RS-485 통신을 기본 통신으로 하였습니다. 단, 펜던트 타입 등 LED 조명의 설치 형태에 따라 무선 방식 필요 시 디머 간에는 IR 통신 등 무선 통신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 카메라당 최대 64개의 디머를 제어할 수 있으며 POI 허브에 최대 20개의 전방위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MVR과 조명 제어 서버 이외에 별도의 모니터링 컴퓨터에서 영상 확인 및 운영에 필요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의 전방위 카메라로 주변 360도의 전방위 영상을 촬영한 화면입니다. 이 영상에서 반경 10m와 20m 지점을 정하여 해당 영역에 물체가 나타나면 감지를 하게 됩니다. 실제 촬영된 전방위 카메라의 원본 영상과 그 영상을 대각선으로 4등분한 후 영상 보정을 한 결과입니다. 영상 보정 기술의 핵심은 원형의 원본 영상, 특히 맨 가장자리 영상을 얼마나 잘 펴서 보여주는지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당사의 보정 영상이 선명하게 구현 가능한 이유는 높은 보정 기술력도 있지만 장시간의 실험 및 운영의 노하우로 최적의 카메라와 렌즈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지능형 LED 조명 제어 시스템은 평소에는 최저 조도를 유지하다가 움직임이 감지될 때에만 조명 제어 서버에 의해 최대 조도로 변환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및 그룹 제어가 가능하므로 모션 센서형 조명 제어와는 기본 동작 구조부터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물체 이동 속도를 감안하여 20, 30m 전방에 LED 조명에 대한 개별적 제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서 시야가 편안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카메라 연동 원보드형 디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밍부의 전원을 안정적인 DC 5V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PWM 방식의 조명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SMPS와 디머가 분리된 타사와 다르게 일체형으로 설계하여 간단한 구조와 안정적인 성능으로 5년간의 품질 보증이 가능한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정확한 조명 제어 및 디밍을 위한 동작의 안정성으로 보아 일체형이 해답입니다. RS-485 유선 통신과 IR 무선 통신의 두 가지 방식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설치가 손쉬운 RS-485 통신 방식과 달리
케이블 포설이 어려울 경우에 무선 방식 설치 방안입니다. 전방위 카메라에서 각 통로의 첫 번째 딤머까지는 RS 4프로 통신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 딤머부터는 IR 통신을 통하여 조명 제어를 하게 됩니다. MVR은 전방위 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하여 외부 조도값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조도 센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기준 밝기를 설정해 놓은 후그 이상이면 어둡게, 그 미만이면 밝게 디밍 제어를 하게 됩니다. 창가에 있는 조명 영역에 대한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이나 사람 등 객체를 판별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호우 기법 등 다양한 영상 분석 기술을 응용하였습니다. 움직이는 객체 영역을 검출하여 판별하는 기술로 이 호구 방법은 어떤 물체의 영상이 가지는 부분적인 모서리의 방향, 그레디언트의 분포 특성을 추출하여 식별을 하는 것으로, 국소 영역에 대한 밝기와 분포 방향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여 특징 벡터로 사용합니다. 물체의 모양 검출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객체 이동 동선 예측 기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방위 카메라 영상을 대각선으로 4등분하여 0에서 3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각각의 4등분된 카메라 영상에서 인접한 부분끼리 매칭 연결을 하여 이동 경로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 이동 동선 예측 기술을 적용하여 객체 이동 경로를 예측, 전방 2, 30m의 조명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 또는 사람, 즉 객체의 위치를 분석하여 X, Y 좌표값으로 계산한 뒤 정해진 시간마다 좌표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객체 이동 속도를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차량은 사람보다 이동 속도가 더 빠르고, 이동하는 차량도 빠른 차량과 서행 차량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어 제어되어야 합니다. 이 기능의 적용으로 LED 연속 점등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준에 의하면 주차장 출입구의 최소 조도는 300 룩스 이상, 사람 출입 통로의 최소 조도는 50 룩스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능형 LED 조명 제어 경우 조명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 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위치의 조명, 즉 주차장 출입구와 사람의 출입 통로에 있는 조명 등을 상시 조명으로 설정하면 조도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조명 등 하나씩 상시 등으로 개별 제어 설정 적용하여 법규상의 조도를 맞춘 후 나머지는 디밍 제어로 설정, 에너지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배차찾기 고급형은 세부적 그룹 제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방위 카메라가 있고 주변에 흰색, 노란색, 녹색의 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점들을 LED 조명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전방위 카메라를 대상으로 가까운 곳의 노란색 점과 다른 카메라와 영상 촬영 중첩되는 부분에는 녹색 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된 LED 조명들은 카메라에서 영상 검지 후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하여 현장 상황 또는 운영 방식이 맞도록 실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LED 조명의 위치와 그룹 지정 범위와는 상관없이 어떤 조명이라도 그룹으로 묶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시큐리티 경제형의 경우 반경 20m이기 때문에 제어하는 조명의 수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조명 제어 서버에서 모든 LED 조명을 각각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반경 10m와 20m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각각의 조명마다 점등 제어를 하여 대규모 그룹 지정이더라도 객체 이동에 따라 순차적인 조명 제어가 가능합니다. 빨간색 점들은 10m 이내 소규모 제어 영역을 의미합니다. 6개 주차면에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차량 유도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500만 화소의 전방위 카메라 설치 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샘플 주차장의 경우 150여 개 주차면을 관리하기 위해 35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 서비스와 완벽한 보안을 고려한다면 매력적인 시스템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사 쇼룸에 설치되어 있는 지능형 LED 조명 제어 시뮬레이터입니다. 차분인식 고급형으로 구성했을 경우 실제 LED 조명 제어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전방에 보이는 두 개의 모니터 중에서 왼쪽은 차량 또는 사람의 실제 검지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MVR의 역할을 담당하고, 오른쪽은 LED 조명을 제어하는 제어 서버입니다. 양쪽의 카메라는 360도 전방위 카메라로 왼쪽 MVR에 영상이 보여지며, 아래 바닥에는 32개의 LED 조명과 디머가 설치되어 있어 조명 제어 서버의 명령에 따라 동작하게 됩니다. 왼쪽 화면에서 차량이나 사람이 카메라로 접근하여 반경 10m 보라색 범위 안에 들어오면 검지가 되고, 그 검지 데이터를 제어 서버로 전송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지정된 구역의 색상이 주황색으로 변하면서 밝기값이 20에서 100으로 변경됩니다. 제어 서버에서 카메라를 통하여 디머로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여
LED 조명도 실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시큐리티 경쟁의 큰 장점은 전방위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각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카메라의 수량도 최소화하여 낮은 구축 비용으로도 지능형 LED 조명 제어 및 영상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차면 관리형 대비 5분의 1의 카메라만 있으면 됩니다. 카메라의 화소수도 고화질의 200만이기 때문에 차량 충돌, 손상 등에 대한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시큐리티 경제형의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주차면 관리형과 큰 차이점은 반경 20m의 노란색 원형입니다. 객체가 접근하여 노란색 범위에서 검지되면 이동 경로를 예측하여 이동 가능한 구역의 LED 조명이 밝아지고 반경 10m 보라색 범위에서 검지되면 이동 경로상의 LED 조명이 밝아집니다. 밝아진 조명은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최저도도로 자동 변경됩니다. 조명 제어 서버에서 얼마나 디테일한 조명 제어가 가능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조명 하나에 대한 개별 제어, 최저조도 또는 최소조도로 바뀌는 시간의 개별적 변경, 최대조도 지속시간 지정, 그리고 객체 이동 동선을 예측한 조명 제어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조명 제어 서버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센터부터 전방위 카메라까지 TCP/IP 통신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상호출 및 통화를 위한 배선이 필요치 않습니다. 카메라에서 비상호출 장비와 연결만 하면 연동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내 안전사고나 비상 발생 시 호출 버튼을 누르면 센터 상황실과 바로 연결되어 상황 접수가 되며 스피커를 통해 대화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샘플 주차장을 예로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4개 층이며 총 면수는 600면, 층당 평균 150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형광등 대비 LED 조명 등 상시 조명 대비 지능형 조명 제어 방식에 대한 에너지 절감 비용 및 유지보수 절감 비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별 기능 비교 자료입니다. 비교한 시스템은 전방위 카메라 연동의 지능형 LED 조명 제어, 모션 센서 동작 방식의 디밍형, 그리고 LED 조명이 상시 점등되는 단순형으로 각각 시스템의 기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디밍 설정은 지능형 LED 조명 제어 경우 컴퓨터 기반의 제어 서버에서 하지만 모션 센서 조명 제어 경우는 대부분 리모컨을 사용합니다. 보안 기능은 카메라가 있는 지능형과 디밍형에만 있고 LED 그룹 제어는 지능형과 보안형, 단순형 모두 가능하지만 LED 개별 제어와 센터 제어 그리고 원격 제어는 지능형 LED 조명 제어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른 조명 제어 방식과 기능을 비교해 보면 지능형 LED 조명 제어 차별화와 뛰어난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LED 조명 제어 시스템의 전기 사용량은 일반 형광등 대비 약 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상시 LED 조명 대비 전기 사용량은 약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에너지 절감 비용을 산출해 보았는데요. 산출 기준으로 4개 층 600면의 주차 공간에 총 700개의 조명이 설치된다는 가정하에 사용시간은 일 18시간, 전기요금은 kWh당 110원이라고 하였을 때 지능형 LED 등은 형광등에 비해 전력 절감량이 15만 7천 kWh로 연 1850만원 가량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절감 비용입니다. LED 조명 등의 경우 평균 4만 시간의 수명을 가지며 형광등 8천 시간 대비 5배나 오래 갑니다. 또한 당사의 원보드 일체형 디머의 경우 5년간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사와 같이 2, 3년 후에 SMPS의 불량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통하여 연 2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능형 LED 조명 제어 시스템을 도입 구축한다면 샘플 주차장 기준 에너지 절감으로 연 2천만원의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감소로 인한 온난화 방지, 요즘같이 전기 사용 폭증에 따른 블랙아웃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의 일조를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좋은 시스템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능형 LED 조명 제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